다음 질문 또 드리면요. 일단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 2017년에 교육부하고 진짜 그 어딥니까? 고용 뭐 저기 어디죠? 센터. 고용? 예, 네네. 한국 고용. 예,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초중고 모두 희망 네. 직업 1순위가 교사예요. 교사입니다. 그래 이게 놀라운데. 근데 이제 초등교육과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또 살펴야 되는데 올해는 네. 인문계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곳이 교대. 한국 교원대가 모집군을 여기도 가군에서 낙원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죠, 맞습니다. 윤씨? 네. 그럼 사실 뭘, 교대는 네. 그러면 초등교육과는 다 낙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 가군의 이화여대에 이제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네. 다근의 제주대에 초등교육과가 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네. 교대가 이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교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낙원에 거의 다 몰려 있는 나군에 수준인 있네요. 거고요. 교원대가 네. 선생님 교원대가 작년에 가였으니까 이화여대 초등교육 교원대 두개 있었단 말이에요. 2대 초등교육은 아마 올해 2월 인원이 있을 때만 그렇죠. 모집을 하니까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있을 때만. 아마 그럼 가군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이게 지금 전략 짜는 시간이긴 한데 네. 교대들이 너무하는 거죠. 그렇죠. 낙원에 다 안 모아놓으면 돼요. 어떻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분산 지원인데 그럼 점수가 낮아지는 네. 교대도 있을 건데요. 그렇죠. 입시 배치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나눠줘야 되는데 네. 저희들 권한이 아닐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게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건지는 네.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 한국 교원대였다면 이제 동일학과를 분할 모집은 못하니까요. 분할 네네. 정책이. 다군에다 갖다 놓지. 그러면 그 나군에 쓰는 친구들이 다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군서 가나군으로 옮기는 대학들은 그 업무상 편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추합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네네네.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몇년 동안 홍익대학교는 다군을 불사하면서 저 모집 단위를 다군에서 뽑거든요. 연락해 주겠다, 우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군에서 경합하다가 좋은 인재들이 떨어지고 네. 다군에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중앙대학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렇죠. 네네. 아주대 의대도 그랬었고. 알겠습니다. 교대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수능 활용 지표를 반영할 적에 100분이 쓰는 대학이 은근히 많아요. 경인교대, 교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 제주대 초등교육 이렇게 되면 표준 점수나 표백을 쓰는 대학보다는 100분위 네. 쓰는 대학이 더 많거든요. 그럼 국어는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연계들이 최근에 맞아요. 교대에서 선전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학생부 비중도 좀 줄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과애들이 수학 과영의 중요해지고 가산점도 주고 그러니까 네. 모든 대학이 주는 건 아닌데 수학 과영이 5% 가산점이 서울교대 있고요. 10%가 춘천교대, 다시 5%가 청주교대 한국 교원대도 수학과영이 10%.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광주교대가 제일 적게 주는데 안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교대나 전주교대 이런 데는 경인교대 세 개는 네. 가산점을 안 주는데 주면은 일단은 이과가 좀더 유리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네. 수시와 정시에서 지금 문과에서는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올해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진 서강대가 지금 가장 그 네. 요주의 대학으로 지금 네. 등극을 했죠. 업계에서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하드시죠. 무조건 교차 지원이기 때문에 네. 과탐하고 점수가 좀안 좋은 비율이 적은 애들이 이제 비율 네. 적게 반영하니까 수학과영이 10% 가산점 받고 네. 인문계로 지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서강대는 피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업계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업계 얘기를. 알겠습니다. 교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나군에만 몰려 있다. 분산 지원이다. 교원대가 넘어왔기 때문에 교원대랑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교대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원대보다 약간 합격 점수 입결이 낮은 대학은 네. 교원대가 완충작용을 해준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교원대보다 점수 합격선이 낮았던 대학들은 다소 좀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전략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유불리 문제를 따질 때는 백분위 대학이냐, 네. 아니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표준의 탐구는 백분위냐 이런 거를 좀잘 살펴보고 써야 되는 게 교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교대 쓰는 학생들은 경쟁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모집군이 낙원에 그냥 완전히 몰려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직전 경쟁률까지를 좀 살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원서습 시작 전에는 본인의 유불리 문제를 수능 활용 지표를 가산점을 그러나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교대가 수시에도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네. 인기가 맞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정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초중고 학생들의 선호 직업 교사라니까? 뭐 1위가 교사다라고 네. 했는데 또 미래 예측하는 학자들이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위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교사? 교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아이러니하죠. 네. 본인 교사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사의 전망. 저는 오래 가야죠. 아니, 본인의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교사를 제가 해봐서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수학 나형, 사탐, 그럼 문과인데, 좀 엄밀히 말하면 문과 수능을 보고도 지원 가능한 의학계열 있겠죠? 선생님, 어디에 있을까요? 의학계열. 대표적인 대학 이화여대. 네. 이화여대는 이제 인원수를 나눠서 이렇게 선발을 네. 하니까. 네네. 그리고 뭐, 한의과 대학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의대인데 사실 그건 가산점이 있으니까 뭐. 어림턱도 없는 문과에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대학은 네. 왜 제가 볼 때는 왜 교체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지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진짜 한 10수년 전으로 돌아가면 순천향대는 문과 출신들이 진짜 많이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안 되죠. 가산점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이제 이런 대학 있죠. 원광대 치대처럼 아예 인문계 자연계를 구분해서 뽑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보건계열에서 간호학과도 그런 데가 있는데 네네, 아예 배정을 갖다가 문과 몇 프로, 이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대학들은 수학 나형이나 사회탐구를 하고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이과 같이 인문자연을 쓰게 하고 가산점을 주는 데는 문과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하지만 네. 인문을 따로 뽑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배치표에도 그렇고 네. 그 원서 접수할 때도 보면 간호해놓고 어떻게 되면 인문 써놓고요 네, 네, 네. 뭐 치해놓고 인문해놓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석을 잘 하시면 좋겠다. 뭐 아까 숙대 얘기도 나왔는데 통계학과 이러면 인문, 네, 자연 이렇게 네. 또 나눠서 뽑는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과에들은 계열별로 나눠 뽑는 데를 가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